안녕하십니까. 느리지만 중국인 소식만 전하는 사골 뉴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대형 투자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흔들리면서 미국 패드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한 자금 경색의 위기가 전 세계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권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와 당장 위험이 가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국의 가장 약한 고리는 부동산인데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가장 큰 잠재 위험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그리고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가능성입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발 금융 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일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늘려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부실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의 불안은 돈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신용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부실화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저축은행 중앙회와 업계 관계자를 소집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등을 점검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조 7천억 원입니다. 2020년 말 대비 5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할 매력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건설업 PF를 통하여 예대 이자를 챙깁니다. 건설업은 호황 때 많은 수익이 생기지만 불황 때에는 많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많은 기업이 파산에 이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고위험 PF 사업장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29.4%로 다른 업권 대비 높습니다. 이 비중은 은행이 7.9%이며 여신 전문금융회사는 11%, 보험사와 증권사는 각각 17.4%, 24.2%입니다.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도 위험 신호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고물가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가계와 기업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연체율에는 이미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시중은행 연체율도 오름세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담보했던 자산의 하락 때문입니다. 은행은 항상 지급 준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가 많아지면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확보되지 않고 은행은 자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을 경매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경매를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면 시중의 가격보다 훨씬 못한 가격으로 자산을 회수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31%로 한 달 전 0.25%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0.32%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모바일 뱅킹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이것이 가장 빠른 속도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바일 뱅킹 활용은 2015년 전체 은행 거래 11.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9.7%로 높아졌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액은 2019년 6조 원대에서 지난해 14조 1,758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SVB 사태에서 보듯 비대면으로 쉽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위험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했는데 대면으로 처리하다 보면 리드타임이 생기면서 은행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이 대처할 시간 없이 홈뱅킹, 온라인 뱅킹으로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급박하게 놓이게 되고 은행이 대처할 시간 없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SVB가 위기가 발생하고 48시간 만에 파산이 결정된 이유 중에 비대면 금융 거래가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레고랜드 사태는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금융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회사채 단기 금융 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업권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시행된 시장 안정화 대책은 SVB 파산과 CS의 위기로 미국의 신용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한국의 신용이 흔들리지 않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안정화 대책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 레고랜드 사태는 한국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를 대처하면서 한국은 금융의 백신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하나의 사건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과 대처로 인하여 더 큰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세상을 보다 넓게 봐야 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상 사골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